대한민국 정통 정책자금 코테라 TV 정실미 BJ 빅머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젠 좀잘 들리죠?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이제 있는 이제 지도사, 기업 R&D 지도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의료산업 중소기업들에게 R&D 지원 사업을 좀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이니까 무료죠. 무료로 하고 있는 거겠죠. 무상교육. 여기도 나와 있죠. 이름에. 무상교육. 그럼 뭐 의료산업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이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그중에 이제 특화로 의료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훈련이라고 써 있네. 교육인데. 그 훈련을 받으시면 저처럼 이제 정부 지원 자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세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돈, 자금. 그걸 보통 융자라고 하죠. 은행에서는 이제 빌려주는 돈을 여신이라고 하고, 그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좋은 제품이다 또는 우리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들이 있잖아요. 벤처 인증. 그리고 이런 의료산업 중소기업들이 또 개발을 하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연구 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연구원들은 어디서 연구해요? 연구소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연구소, 뭐 대략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술 개발 과제를 할수 있는 이제 정책 자금 조달,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 충식비 지원, 교재도 줍니다. 뭐 여기 교육 80% 이상 이수시 수료증 발급인데 뭐 어차피 이틀밖에 안 하는데 뭐 굳이 뭐 이거 80% 이상만 수료해요? 그냥 100% 수료하면 되죠. 이틀 동안 해요. 9월 6일, 9월 7일, 화요일, 수요일이네요. 이거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직자분들. 사장님은 안 돼요. 사장님을 대신해서 직원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군데 이제 제휴한 기관들이 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름 너무 길다. 좀 줄였으면 좋겠어. 너무 길어. 그런 공짜 맞아요. 이거 공짜니까 와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면서 R&D 자금 관련해서 그 정부 출연금 조달 전략 이런 내용들을 좀 교육을 받으시면 조금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정부 출연금에서 이게 출연이라는 말좀 어렵지 않아요? 출연금. 저도 이거 처음에 그 지도사, 기업 R&D 지도사 교육 받을 때 출연금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보험사에서 한 6개월 일할 때 융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출연금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와서 교육을. 출연료?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런 출연하고 그 출연하고는 좀 다르고 이 출연이라는 건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지원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원해주는 그런 그 자금을 출연금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뭐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뭐 이런 데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연구소에도 뭐 자금이 있어야 뭐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정부 출연금을 받아서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공기관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제 그런 자금을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기업에 그걸 뭐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그것도 어차피 자금 조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융자나 여신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특별히 일부분만 상환하시거나,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게 이제 산학연 기술개발 과제 사업인데, 그 기술료 납부 같이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다시 어떤 사업 성과에 따라서 납부하는 그 기술료 같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의료 분야에 이제 특화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좀 핵심적이에요. 예, 나머지 전반적인 뭐 정책 자금 관련 내용들은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정책 자금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교육이 되는 부분이니까 무료잖아요. 이틀 동안. 사장님한테 이틀 동안 이거 교육받게 해달라고 해서 신청하십시오. 이거 신청은 여기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2572-8520. 교육 장소도 여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 그 코테라 여기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원래 이거 들으면 컨설턴트 되는 교육은 이렇게 짧게는 안 돼요. 짧게 안 되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너무 이름 길어. 여기서 이제 협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이거 교육받는다고 뭐 대구 경북 여기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까지 갈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뭐 이런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 쪽은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교육 이틀 동안 받으시면 되고요. 대구에서 또 하나 요거 그 같은 사업 공고로 해볼까요? 대구에서는 교육 과정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BJ코테라님도 오셔도 되죠. BJ코테라님은 재직자가 아니잖아요.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은 안 돼요. 사장님은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잖아요. 고용보험 가입자 안 되잖아요. 그지? 대표인데 사장님이 무슨 그러니까 그러게. 그 BJ 코테라님은 그 정식 과정, 저 전문가 과정, 기업 R&D 지도사 전문가 과정을 하시거나 실무자 과정도 있는데 실무자 과정보다는 전문가 과정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료인데. 전문가 과정. 전문가 과정은 무료가 아니에요. 전문가 과정은 4주 월수금 교육이 있는데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여기 협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건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 만 게 이제 지금 생각났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융자, 연구소, 벤처 뭐 또 뭐 있나? 그런 것들 교육을 이제 받는 것도 있지만 기술 개발 과제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양이. 기술 개발 과제 전체적으로 한 100% 중에서 기술 개발 과제는 뭐 거의 한 90%. 나머지 한 10%가 융자, 벤처, 연구소 뭐 이런 것들 이제 인증 뭐 기타 뭐 지원금 이런 관련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이틀 만에 알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시험 보고 취득하고 한 두 달 시험 통과하고도 석 달 정도는 많이 헤맸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많이 헤매고 이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알 정도가 된 거죠. 지금 제가 만약에 기술 개발 과제 규모로 90%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하는 이 정도는 한 5%?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작아요. 제가 큰 거가 하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죠. 뭐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해야 이제 한 절반 정도 할까? 예, 아마 죽기 전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방대해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또 계속 매년마다 갱신이 되고 새로운 것도 추가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바뀌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천억 여러분들 천억을 평생 죽을 때까지 쓰라고 100만 원씩 쓰라고 하면 다못 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100만 원씩 지출을 하셔도 죽을 때까지 천억을 다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기 그 뭐냐 예전에 그 국무총리 그 누구지? 그분이 하는 저 얘긴데 아무튼 그래서 이 교육을 여기 남선영 위원님이 하세요. 저기 남선영 전문위원님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이 또 여성분이시라서 교육을 받으시기에 아마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남자처럼 대충 아니면 뭐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상세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네 사진 저 사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나?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거 교육 한번 재직자분들 네 신청하시고 네 아직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수준이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 될 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이분들처럼 하려면 앞으로 한몇 년은 더 해야 제가 뭐 교육을 할수 있을 만큼 이제 수준이 되지 지금은 네, 그닥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연계돼서 그렇죠. 예, 스님으로 치면 제가 동자승이죠.